아이고, 좋다. 옛날 생각나네. 제 옛날에 시골에 살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, 집에서. 예. 저기 앞에 봉숭아가 있던데. 예. 봉숭아 있어요. 예, 그죠? 제가 꽃잎 몇개 따도 될까요? 여기 뭐 이런 거좀 이렇게 꽃잎 물들이게 절구 좀, 조그마한 절구 같은 게 있어요? 꼭꼭 찌을 거. 아유, 재밌네. 나 얼른 씻고 와, 얼른. 예? 씻고 오라고. 저 씻었어요, 벌써? 어디서? 그 옆에 세수 다 했어요. 세수만 하는 거야? 세수만 하면 되지 뭐. 이거 이런 봉숭아 가지고 안 되는데. 예? 어떻게 돼요? 봉숭아 물들일 거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? 아니, 색깔 보니까 이거밖에 없어. 저기 딱 저기 있는 게 심어놓은 게그 이거밖에 빨간 거래지. 이거 가져 안 돼. 봐요. 참, 별 희한한 걸다 가져와서. 하는 짓을 다 하죠? 별 희한한 걸다 가져와서. 봉숭아 물들이기. 이파리를 넣어야 되는구나. 몰랐네. 이게 꽃보다 잎이 더 중요하대. 아, 여기 나오네. 잎에서 빨개진대? 네. 10개를 다 한다고? 손힘 빼고 가만히 계세요, 이렇게. 아니, 80 먹은 노인한테다가 무슨 봉숭아 물을 드린다고? 제 52살 먹은 사위가 이 짓을 하고 앉았대. 아이고, 참네. 뭘 입사고로 해요, 이걸로. 입사구로 동여가지고 실로 쪽쪽 매가지고 그다음에 저거 집어넣어봐. 옛날 식으로 하면 그렇게 해야 돼. 요거 넣고 딱 싸면 되지. 그 쉽지 않을걸? 이게 옛날 방식이 아니야. 좋은 게 있는데 그걸 왜? 옛날 방식으로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야. 하나 됐어. 됐잖아. 사위 백년손하고 사위 추억 만들어주는 거야, 이게? 내가 내 딸한테도 안 해준 거야, 이거는. 아, 딸이 미국에 있는데, 아니, 어릴 어디서. 때도. 어릴 때 누가 서울에서 이걸 해. 아니, 그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딸한테도 안 해줬는데. 여기 오니까 이런 게 있지. 아이, 어찌됐든 내 딸도 안 해준 거를 지금 장모님한테 해주는 거라니까. 그, 땡큐 다 배, 땡큐. 생큐 땡큐 베리 베리 마치다, 진짜. 아이고, 참네. 살다가 내가 82살까지는 괜히 살았어. 왜? 이게 무슨 꼬라지. 아니, 이게 무슨 꼬라지기는? 봉숭아 물들이는 꼬라지지. 아이고, 아니. 쭈그리고. 장모님, 우이동에서 연애할 때는 안 하셨어요? 미쳤나? 미쳤나? 아니, 아니, 육군대위가. 왜, 뭐, 육군대위는 저기 연애할 때 봉숭아 물들여주면 안 된대요? 아이고, 미쳤나? 예? 미쳤어. 왜? 아니, 군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여자친구한테서 봉숭아 물을 들여주고 앉았어. 내가 의사 가운 입고 있으면 더 어울리겠다. 병원에다 써붙여. 막. 봉숭아 물들여드립니다. 그리고. 예? 야, 선물 하나 아니라 좀 뭐가 있는데. 무슨 선물이야? 아니, 몰라. 선물이 아니라. 그 저기 장모님 나한테 뭐 사주기로 한거 있잖아, 네 개 쳤으니까. 그니까 그거 사왔던 밖에. 아니, 장모님은 입에 넣었다가 조금 전에 숟가락 갖고 막 넣고 그러더라고요. 네 개. 네 개? 20만 원에 상응하는 와이셔츠와 블라우스를 하나씩. 이거 좀 넣어야 되는데, 나보다. 잘 맞을 거야. 스포티한 걸로 샀으니까 괜찮지? 일단 마음에 들어요. 옳지. 응. 아이고, 좋네. 장모님이 제대로 골라다 줬는데. 아이고, 막 배가 부르네, 뭘. 배가 부르지 앉아있으니까 밥 먹었는데. 운동 날씬하지. 아, 뒤로 보니까 더 좋다. 아픈 좀 그렇지만. 왜 아프다고 나왔어? 앞으로 보기엔 좀 그렇지만 뒤로 보니까 괜찮네. 원래 제가 뒷모습이 좀 젊었어요. 참, 얼마 줬어요? 가격? 네. 11만 원 달래는 거? 네. 난 티치해서 좀 싸게 줬어. 얼마? 그 나는 뭐해? 20만 원!
아니야, 안 돼. 내가 곧 저기 20 색깔 아니 색깔 다른 걸로 해서 10만 원짜리 하나 더 사. 아니야, 안 돼. 20만 원이니까. 안 돼.